옵니다. 옵니다. 우와. 우와. 누님 이거 보셔야 돼. 우와. 보셔야 돼. 우와. 사건. 더 큰 무리가 보인대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덕도 신공항 예정 지구를 지나고 있는 붉은 벼새의 무리를 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부산에 있는 어느 한 산풍울입니다. 제가 여기서 9월 달에 정말 엄청난 걸 촬영했었는데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어떤 중요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그 촬영했다는 게 무엇인지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허진다. 지금 여기는 어느 높은 산의 정상이고요. 카메라를 메고 올라오기 상당히 빡셌습니다. 오늘 여기를 반드시 올라와야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기상 상태로라면 조만간 여기 바로 앞에 자연의 어마어마한 대이벤트가 발생할 거라서 그거를 보러 왔어요. 그게 어떤 건지는 이따 보이면 보여드릴게요. 떴다! 일단은 두 마리. 아유, 구름이 가린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 버리라. 오늘 보여드리려는 게 이겁니다. 맹금류들의 이동 시즌이에요, 지금. 연락 왔나? 지금 저기 밑에 세화 생명이터 날머스 박사님도 지금 맹금류 조사를 같이 하러 오셨는데 저기 밑에서 망원경으로 맹금류들 지나가는 거를 이제 조사하려고 오셨거든요. 지금 하나가 제 머리 위에 있다고 알려주셨는데 이미 두 마리 맞지롱?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오늘 하려고 하는 건 이동을 시작하는 맹금류들 개체수가 몇 마리인가, 랩터 카운트라고 하는데 이 맹금류 조사를 하러 왔습니다. 이 새들이 이동을 하는데 우와 지금 몇 마리야? 전부 붉은 벼슴인가? 둘, 넷, 여섯. 지금 제 바로 앞을 지나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슬슬 지금 한 10마리, 15마리 정도? 이제 가을이라서 이제 여름에 한국에서 새끼들을 키워내고 가을에 남쪽으로 인도네시아로 월동을 하러 내려가는 시기입니다. 지금 날씨 상태가 안 좋으니까 바다를 건너는 걸 망설이는 것 같아요. 가려다가 돌아왔어. 지금 저쪽 방향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바다 건너가 안 보이잖아. 그래서 안 가는 거야. 그럼 이제 남은 질문은 왜 여기에서, 왜 많고 많은 장소 중에서 여기에 모여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을까?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거 빙글빙글 도는 걸 범상이라고 하는데 이 상승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상승기류를 타고 빙글빙글 돌아 올라가면서 일정 고도에 다다르면 거기에서부터 바람을 타고 슝 날아가는 거예요. 고속도로에 진입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소에서 무리를 지어서 이동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올라온 보람이 있네요. 근데 좀 더 확실하게 보여야 되는데 아직은 규모가 작아. 운이 좋으면 어마어마한 규모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노리고 온 건데 하지만 첫 발이 끝발이었을까요? 첫날 말고는 다음날도, 그 다다음날도 붉은 뱀 새들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오늘로 4일차입니다. 지금까지 별로 소득도 없는데 왜 이 개고생을 하면서 여기까지 계속 올라오느냐. 지금 저 밑에서 맹금류 세우고 계시는 날머스 박사님께서 붉은 뱀의 첫 마리 엄청나게 큰 규모의 무리가 여기를 지나가는 거를 보셨대요. 진짜 엄청난 거죠. 진짜 엄청난 광경일 텐데 만약에 그게 매년 발생하는 현상이라면 그거는 어쩌면 엄청난 큰 대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고 계시는 여기가, 이미 눈치채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반드시 찍어야 돼요. 못 찍으면 꽝. 저다 공항을 어떻게 지냐면 저 산을 빵 폭발시켜서 평지로 만든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바다를 메워서 그렇게 지는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와, 바늘구리 갔어. 우와, 막 지나가는 거 봐. 두 마리. 우와, 너무 빨라. 우와. 와, 진짜 미친 속도. 바람 가는 소리가 들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래로 내리꽂을 때, 미사일처럼 수직으로 내리꽂을 때 순간속도가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는 거고, 수평으로 날 때, 날개짓과 바람의 힘으로 수평으로 날 때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는 이 바늘구리 칼새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속도가 엄청 빠른데 찍기가 꽤 어렵지만 요즘 카메라 성능이 워낙 좋아져가지고 버튼만 딱깍 누르면, 뭐야, 싹 다 바늘구리 칼새? 바늘꼬리 칼새가 이렇게 많이, 거의 100마리. 우와,
중간중간 바늘꼬리 칼새들이 나타나서 때문에 그나마 좀 재밌었습니다. 맹금류 솔개도 나타나주고 벌매도 지나갔습니다. 아주 가까이. 아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붉은 배설매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고요. 아 조금씩 조금씩 지나가는 애들이 보이긴 하는데 아 대규모 성조물이는 이미 지나간 건가? 이미 놓쳤나? 오랬어요. 올해 이번 가을은 이미 놓친 건지. 조사 기간 동안의 하루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나일모스 박사님과 새벽에 만나서 굿모닝 안녕하세요 조사 포인트에 내려드리고요. 굿락 야 굿락 저는 연대봉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며칠간 계속 산을 올라왔는데도 맹금류들이 안 보였잖아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모스 박사님이랑 해외 데이터들을 좀 찾아봤는데 여기 가덕도 바로 건너편 대마도에서도 붉은 배설매 무리 이동을 기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그거를 누구나 볼 수 있게 홈페이지에다가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해주더라고요. 몇 마리가 지나갔는지. 자 그래서 어쨌든 올해 기록을 봤죠. 올해 기록을 봤더니 정말 놀랍게도 진작에 몇천 마리는 지나가고도 남았어야 할 시기인데 아직 안 지나갔어 애들이. 꼴랑 77마리밖에 안 지나갔어. 그 말은 뭐냐,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죠. 얘들 아직 안 지나갔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분명 오늘 지나갈 거야. 오늘 오! 이럴 수가. 이 오늘 이쪽에서 나타나네. 우와 바로 이동한다. 높게 이동 안 하고. 와우 우리 뭔 일이래? 바로 남쪽으로 가잖아. 오늘 지나갈 거라 했죠. 오늘 지나갈 거라고. 시작이 좋다. 데미 커밍 웨스트 우와 미쳤다. 우와 미친 이거야. 그래 이거지 이거야. 이거 우와 이런 미친 그래 씨발 이럴 줄 알았어. 아 이 모니터로 찾기가 너무 어려워. 안 보여. 한 번 놓치니까 진짜 어딘지 모르겠네. 아니 마을 위에 있다는데 마을 위 어디? 어디? 500 in this block. Can you see them over? I don't see them over. And I'll rescue you. Just put the drone up and fly over that four-story building. They're coming up to that building. Over. My eye lost them for a second. I've lost them. But yeah, over. 답답하다. 지금 약간 이거 스트레스성 복식인 것 같아. 바나나 다 먹었어. 불고기 랩도 먹었어. Brilliant, amazing. I think 3,700 마리. 아 이렇게 엄청난 기회를 날려 먹었고 옆에서 봐주는 사람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탐주인 몇 분께 도움을 좀 구했습니다. 그래서 2만 원을 주더라고 쿠폰을. Over. 네,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고 더 많이 모을 수도 있다. Much larger flock. 큰 물이라. 그러면? 오, 이거 뭔가 느낌 좋죠? 지금 바로 우와! 이거 보여? 와, 이거 고프로 제발. 오, 엄청나. 우와, 여태까지 본 것 중에 가장 커. 가장 대규모예요. 나보다 높이 있는 건가? 아, 위에 있는 거네. 아, 찾았다. 아, 다행이다. 우와. 와, 진짜 미쳤다. 엄청나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구를 지나고 있는 붉은 배선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얘들 대한민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나 지금 바다 건너서 일본 대마도로 이동하고 있어. 지금 바다를 건너고 있는 붉은 배선의 우리입니다. 부산 전경도 보이고요. 목적지인 대마도가 선명하게 보이네요. 뭐 하나요? 어, 지금 저희 머리 위에, 머리 위에. 아, 여기 좀 많습니다. 더 큰 무리가 보인대요. 옵니다, 옵니다. 우와, 우와. 부모님 이거 보셔야 돼. 우와. 보셔야 돼. 우와. 우와. 뷰파인더 안에 가득 새예요. 우와. 와, 저 떼고. 진짜 많다. 엄청 길게 늘어져 있고요. 지금 오 마이 갓. 진짜 많다. 머리로. 우리 머리 위. 아, 머리 위요? 저쪽 방향에. 그러니까 동쪽. 우리 동쪽이거든요. 이게 훨씬 크네. 아, 그래요? 아, 엄청 많아요. 네. 뒤에도 있어요? 네, 그 뒤에 훨씬 큰 우리가. 쫓아가고 있다고? 우와, 저기 짜글짜글한 구름 있는데. 네. 짜글짜글한 구름. 우와! 우와, 이거는. 와, 씨. 다시 남쪽으로 가네, 이제. 네. 와, 많다, 많아. 진짜 많다. They are now heading south over. 남쪽으로 갑니다. It was really, really just, it cannot be better than this. We can celebrate today. Over. 그 정도라고요? 축하합니다. Thank you for the very good news. Thank you so much. Well done. Yeah. Great job. Thank you. Over. 집에 가야겠다. 너무 좋아. 본가 중에 제일 좋아하시는데요. 제가 이 며칠 올라왔는데 여기를. 몇백 마리. 대박. 예. 보셨어요? 진짜 엄청나죠? 예, 네, 진짜 엄청납니다. 여태까지 맹금이들이 지나간다는 건 알려져 있었지만 이게 어떤 모습인지는 한 번도 촬영된 적이 없었거든요.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16일간, 시간으로는 약 90시간 정도 조사를 했고요. 조사 결과 붉은 배샘의 7,604마리에서 11,064마리가 지나간 걸 확인했습니다. 편차 큰 건 한 번 지나간 애들이 다시 돌아온 걸 또 샜을 가능성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외에도 더 많고 다양한 새들이 지나갔습니다만 자세한 건 고정대세 링크를 걸어둘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공항 건설이 10개가 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같이 다 새들이 많이 오는 곳만 쪽집게 마냥 골라가지고 위치 선정을 했어요. 그 중에 새만금 신공항 건설 기본 계획을 서울행정법원이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로 국토부가 조류 충돌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대책 마련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핵심이었는데요. 여기에 가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을 했는데 조사 기간을 보니까 이 맹금이들이 지나가는 9-10월달이 통째로 쏙 빠져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이 걸린 일인데 여기가 공항을 짓기에 정말 안전한지 아닌지는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죠. 공항을 짓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공항은 필요하죠. 근데 여기다 짓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다시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If there's just a 30-minute spell. 뭐 아무튼 뭐 조사가 정확히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가덕도 신공항이 지금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빠지면서 이게 지어질지는 모르겠는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만약에 결국 지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딴 건 몰라도 가을엔 타지 마세요.